요새 우리 강아지가 너무 말라서 고기 좀 해주려고 사온 돼지 안심. 지방 없고 가성비 좋아서 강아지 영양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면 실컷 먹겠지? 근데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어쩌지? 먹어야지. 돼지 안심 스테이크 맛있게 하는 거 보여줄게. 일단 겉에 있는 막들 깔끔하게 제거해주고 후추랑 갈릭서 넉넉히 뿌려주고 밑에 부분은 도마에 남은 양념 묻혀주면 돼. 이제 진공팩에 고기 넣고 마늘, 버터, 타임 넣어서 진공할게. 그리고 강아지 거는 양념 없이 따로 진공해서 60도에서 3시간 수비드 할게. 기다리는 동안 간단한 매쉬 포테이토 만들자. 끓은 물에 감자 넣어서 소금 간 해주고 10분 정도 삶기. 다음은 소스에 필요한 재료 준비하기. 외국에서 많이 먹는 찌미쭈리라는 소스가 있는데 살짝 변화시켜서 만들 거야. 일단 이태리 파슬리 다져놓고 킬바사 소세지 작게 잘라서 준비해 놓으면 돼. 감자 익었으면 물 버리고 버터랑 생크림 넣고 믹서기로 갈아. 이따 다시 데울 때 우유 넣을 거니까 지금 좀 돼도 상관없어. 3시간 지나면 고기 꺼내서 겉에 있는 수분 잘 닦아줘. 이대로 먹어도 되는데 겉면 살짝 시링 해주면 더 먹음직스럽겠지? 달궈진 팬에 기름 좀 두르고 고기 인. 겉에 색깔 좀 나면 따로 빼놓고 잠시 레스팅 시켜주고 아까 준비한 소세지 넣고 올리브유 넉넉히 뿌려주고 좀 볶다가 다진 마늘 두 알 정도 인. 이제 파프리카 가루 그리고 소금 넣고 좀 볶다가 파슬리 넣고 잘 섞어주면 소스 완성. 감자는 우유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 맞춰주고 취향껏 소금이랑 버터 추가해주면 매쉬 포테이토도 완성. 스테이크는 원하는 사이즈로 썰어주고 접시에 감자 깔고 스테이크 올려주고 그 위에 소스 뿌려주면 수비드 돼지 안심 스테이크 완성.